네, 어제 저녁 대전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. 이 남성은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.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손향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반쯤 타버린 주택 여기저기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.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안에 있던 69살 고모 씨가 뒤늦게 대피하면서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은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갑자기 불이 붙었다는 고 씨의 진술을 토대로 가스 누출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어제 오후 6시쯤엔 전남 나주에 있는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.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전체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,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은 누전이나 합선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젯밤 9시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34살 서모 씨가 숨졌습니다. 경찰은 서 씨가 도로 끝에 비스듬히 주차된 트럭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어젯밤 8시 20분쯤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2.5톤 화물차가 충돌해 버스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은 화물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뒤따라오던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SBS 손형안입니다.